들어와 들어와. 아, 어? 아, 어? 아, 어. 안녕하세요.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아니 마트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서 한 소방을 딱 만났지 뭐예요. 내일쯤 정식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밤늦게 결례를. 아 결례는 무슨 결례? 우리가 뭐 남이야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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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왔어. 어서 앉게. 앉아 앉아 앉아. 쉬고 없이 바로 시작한다고? 네,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하게 뭐가 죄송해. 나영이가 그러자고 했다면서. 난 좀 서운하긴 해. 하나밖에 없는 딸. 아니 하나 더 있긴 하지만. 아 웨딩드레스도 못 입히고 이렇게 쫓기듯이 시집 보내는 거 친정엄마 입장에선. 그 어쨌든 나영이랑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네. 아무리 그래도 양가 식구들 상견례조차 없이 생략돼도 너무 생략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집은 뭐 아예 없는 셈 치는 건지 뭔지. 아,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희 합친 후에 양가 식사 자리 따로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. 날짜 정해지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어머 그래? 다녀왔습니다. 매? 오랜만이에요, 매? 어, 그래.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예, 저야 뭐. 저 들어가 있을게요. 말씀 편하게 좀 나누세요. 아유, 왜? 내 형이랑 술이라도 한잔 하지 않고. 아니 뭐, 지난번처럼 여기서 같이 자면 더 좋고. 아, 왜 그때 한 서방 수지 찾아달라고 여기 와서 막 매달리고 했던 날 그날. 제가 좀 속마음이 얼굴에 티가 나는 편이라 괜히 불편하게 하기 싫어요. 늦었는데 그만 일어나요, 현정 씨.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그래. 오늘은 잘 가고 앞으로 우리 나영이 잘 부탁하네.